예, 싱글톤소프트 홍상훈입니다. 저희 싱글톤소프트는 2006년부터 국산 PLM을 개발해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요. PLM 전문 업체입니다. PLM.co.kr이 저희 도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 제품의 이거 스냅샷인데요. 주요 모듈 스냅샷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PLM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특징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모델러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도록, 그래서 하드코딩을 최대한 배제하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개발해서 지스타캐드 사용자를 위한 도면 관리 레벨로 해서 모두 솔루션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저희가 PLM 프로젝트를 오래 해왔고, 세워보니까 한 6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뭐 중소기업 관련 구축 경험은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관점에서, 도입할 때 체크리스트 좀 짚어볼 만한 점들을 정리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중소기업 제조 현황인데,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어려운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체크리스트를 좀 뽑아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뽑다 보니까 많아져가지고, 좀 바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PLM 시스템을 도입할 시기, 때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체크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하려면 PLM 시스템이 꼭 필요하냐? PLM 시스템이 있어야 할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라고 할수 있고요. 이미 제조기업인 이상 PLM,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이미 수행하고 계시죠. 단지 NAS를 이용하든 PC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파일 관리를 하시든 아웃룩을 쓰시든 엑셀을 써서 BOM 관리를 하시든 그런 걸 하고 계시지만 정보 시스템, DB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으실 뿐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PLM을 도입할 때는 언제냐? PLM 시스템, 이런 DB화된 시스템의 도움이 없이 현재 하고 계시는 PLM 업무 수행이 임계점에 도달했는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이 PLM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축 범위는 PLM의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회사는 뭐 도면 관리 부분이 뭐 버전이 잘 관리가 안 돼. 뭐 라든가. 우리는 뭐 파트마스터, 아니 예를 들면 입원 관리가 안 돼서, 이 형상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뭐 프로젝트를 좀그 연구소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 업체에서 뭐 오딧을 했는데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문서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오딧에서 뭐 이제 뭐이뭐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다양한 요건이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을 회사마다 다른 부분을 관계자 현업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수준까지 구축할 거냐라고 하면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큐에 쫙 구축을 하면 멋있게 돌아갈 거야. 뭐 PLM, ERP, SCM까지 그냥 엄청 멋있게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게 할수록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그런 부분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팁은 Think big, start small.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행하시는 거를,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통상 요 그림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냥 보기에는 PLM의 기능들을 흐트려 놓은 건데요. 이 세로 축하고 가로 축은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비즈니스 컨설팅이 많이 필요한 거고, 위로 갈수록 연동을 해야,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되는 경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NAS 레벨에서 쓰신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오피스 툴이나 CAD 툴들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전자문건 관리, 도면 관리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흔히 도면 관리, DMS라고 잘안 보이네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BOM을 이제 입원 관리를 하고 파트 마스터를 구축하면서 PDM으로 갈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련 것들을 이제 전사적으로 확대하면서 PLM 뭐좀 거칠게 말하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고도화되는 방향이다. 우상향할수록 고도화된다고 보시고요. 어느 그 이게 이제 일종의 테크트리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에 것들은 좀 먼저 이렇게 밟아서 좀 구축할 부분이 있겠죠.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잘 생각을 해서 구축 범위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능 솔루션은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예, 몇 가지 뭐 칼입니다만, 이거 가지고 뭐 나무를 썰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나무 자르려면 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은 없고 시스템을 연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ERP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LM 들어가면 ERP하고 연동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동이란 말이 다섯 글자고요. ERP 연동. 연동이란 말이 굉장히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연동하자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좀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연동이 되는 건데 도대체 연동이 뭐냐 이거죠. 두 글자에 너무 많은 함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주 티피컬하게 하는 그런 그 연동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PLM은 주로 이범을 관리를 하고 파트마스터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ERP는 아시다시피 N범을 관리하니까 업스트림 쪽에서 그쪽을 넘겨주는 그런 순방향으로 그러니까 파트마스터 정보하고 이범 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그 연동을 보통 표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역방향으로 뭐 우리 BOM을 전개하는데 BOM에서 원가를 한번 가원가를 한번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ERP 쪽에 기준 정보, 가격 정보 같은 것을 거꾸로 받아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동을 또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고도화된 거죠. 그래서 연동의 종류라는 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레벨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이그 그냥 연동하자 그게 아니고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모델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요건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으려면 연동이라는 건 두 시스템 간에 다리를 놓는 건데 양쪽이 다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LM이 도입이 됐고 ERP가 같이 도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PLM도 지금 아직 2B가 안 나오고 ERP도 2B가 안 나오는데 연동은 해야 되겠고 계약은 뭐 해야 이제 같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하다 뭐 이제 대충 요 정도로 한다라고 대충 스펙을 세우고 이제 프로젝트는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그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차체 나중에 이제 필요한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옵셔널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PLM이라는 시스템이 좀 특성이 좀 다른 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걸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 포인트를 조금 넣어봤는데요. 흔히 ERP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ERP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PLM이 어떤 시스템인지 좀 감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건데 ERP의 슬로건은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은 없다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저는 ERP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상당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PLM은 축적하지 않으면 혁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축적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심사는 ERP는 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 자재, 휴먼, 뭐 이런 것들이 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지 않습니까? 이름에 들어있죠. 리소스라는 게.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 PLM은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이니까 제품 정보 중심. 그래서 프로덕트 센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사가 다르고 원초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기는 포인트는 ERP는 현황 집계가 중요하고 재고가 얼마인지, 현재 제공이 얼마인지, 회계 같은 경우 돈이 얼마인지 집계가 중요하죠. 현황. 그래서 현재의 스냅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PLM은 과거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력,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이력 추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ROI를 달성을 한다고 하면 ERP는 낭비를 줄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들은 말입니다만 뭐 어떤 우유 업체에서 그 ERP를 도입해서 재고 관리를 했더니 우유는 이게 유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려지는 우유가 상당히 재고 관리가 효율화돼 가지고 엄청난 돈을 아꼈다. 낭비를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PLM은 제품력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마스터를 적은 파트마스터를 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범을 꾸미면 공용품 관리를 잘해서 적은 파트마스터를 가지고 많은 제품을 다양한 제품을 빨리 출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제품력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흔히 매출은 제품에서 나오고 이익은 관리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개념은 전산화되기 이전의 ERP는 저는 장부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장부, 대장이죠. 근데 전산화되기 전에 그 PLM은 문서고입니다. 문서, 도면 창고, 문서 창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컨셉이 많이 다르죠.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수 있었으면 옛날에 원솔루션이 됐겠지만 지금 ERP, PLM은 PLM 따로 나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되겠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ERP는 코드와 숫자, PLM은 파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특성 때문에 ERP는 계정계 시스템, 뱅킹 시스템 같은 게 계정계 시스템이죠. PLM은 정보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 같은 것들은 정보계 시스템이죠. 지식관리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은 굉장히 ERP는 빈번하고 대신에 그 화면에 떨어지는 그런 숫자들은 뭐 숫자 데이터 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부하는 가볍죠. 가랑비 같은 느낌이면 PLM은 제품을 설계해가지고 한참 설계한 다음에 자 올리자 그럼 체크인하면 왕창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랜잭션은 띄엄띄엄 일어나지만 부하는 굉장히 한 번에 대포처럼 빵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클라우드 같은 걸 검토할 때 고려 포인트가 되겠죠. 시장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엔 중소기업 한정해서 그 국산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LM 같은 경우에는 주도한다기보다도 이 CAD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외산 솔루션이 기술적인 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CAD 벤더는 아니니까 글로벌 CAD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인터페이스 모듈이라든지 연동 모듈을 개발해야 되고 쫓아가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PLM에 대해서 조금 그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PLM에 도입을 할때 흔히 오늘 그 컨퍼런스 제목도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입니다만 베스트 프랙티스가 상당히 그 구하기 어렵습니다. 잘안 되면 잘안 되는 대로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들여서 했는데 남한테 보여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동종업체의 경쟁 기업을 저희가 따로따로 납품한 적이 있었는데 PLM이 만들어진 양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 남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꼭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여부는 결국은 내 요건을 잘 정리해서 그거를 구현을 하면 그게 성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좀 적어놨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요건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한8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기능 요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그 중에서 한 20%가 80%의 효율을 내는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그 집중해가지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내 프로젝트가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PLM을 이제 구축 기간 뭐 3개월에서 6개월, 7개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료 시점이 이제 앞으로 7개월 뒤면은 멋진 시스템이 탄생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PLM 시스템의 특히 PLM은 그렇습니다. PLM 시스템은 구축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축적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릇이거든요. 그릇. 그러니까 담아야 이게 되는데, 십수년 동안 도면 잔뜩 있는데, 그거를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뭐 알바를 써도 그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다 정리하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 도면 스캔, 뭐 종이로 된거 스캔하는 건뭐 알바 쓴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같은 경우는 뭐 6, 7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고객이 잘못 쓰는 고객이냐? 굉장히 잘 쓰시는 고객이에요. 그 영역을 나눠서, 이번엔 이만큼, 저만큼 해가지고 지금 현안이 되는 거, 그걸 잘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넣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거의 한뭐 6년, 7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PLM은, 구축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된다. 즉, 완료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끝나지 않은 과정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PLM은 시스템 없이도 원래 하고 계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빠른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전산실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데 신경을 안 써가지고 시스템은 억대로 들여놓고 뭐다잘 갖춰놨는데 알고 보니까 속도가 안 나서 가보니까
랜이 뭐 카테고리 5 케이블 이런 건뭐 100메가도 안 나오거든요. 뭐 최소한 캣 5E나 뭐6 써야 되는데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인력들을 갖추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걸 클라우드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보완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또 디지털 파일이 이 핵심 데이터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가 되면은 내부망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D 캐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오해, CAD 솔루션이 PLM 솔루션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CAD 데이터는 PLM에서 관리되는 여러 형태의 정보의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PLM, 근데 이 말이 또 맞는 게 PLM 솔루션 벤더들이 대부분 CAD 벤더들이에요. 그건 다 아시다시피, 3D CAD에서 내가 모델링을 한그 구조가 결국은 그게 이범이 되어서 전산화로 연결되기가 쉽기 때문에 한 줌의 어떤 글로벌 벤더들이 전체 PLM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마케팅적이나 그런 쪽으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 이전에 이미 하고 계시는 거고 CAD 데이터는 그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그 CAD나 이런 어떤 자동화된 연동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좀 생각을 좀 따져보시면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보안 이슈가 있는데요. 당연히 정보보호 보안 이슈가 있지요. 근데 PLM 시스템을 도입하면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라는 데에 데이터가 담기기 시작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회사 밖에서도 억세스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뭐 해킹당해봤자 홈페이지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서버가 타깃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VPN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엔드포인트 보안, 뭐 백신도 없던 다 깔아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PC 회사에 있는 한 PC가 뚫려서 거기서 랜섬웨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만약 뭐 랜섬웨어든 어떤 뭐 날라갔다. 그럼 백업 솔루션이 있으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출 보안 유출을 막겠다 그러면 아예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DRM 같은 걸 검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DRM을 검토하면은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가지고 아무래도 인코딩, 디코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IT적인 그런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를 하면 조금 많이 그좀 신경을 들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좀, 매니징을 좀할수 있는 전산적인 그 전산팀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게좀 필요를 합니다. 그런.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좀 설명을 드렸고요. 클라우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시간도 없고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시면 IDC에다가 서버 임대해서 쓰는 거랑 그 클라우드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멀티 테넌시라든지 뭐 IT 리소스 풀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징을 만족을 해야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인증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개발을 할때 정부 과제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만, 클라우드 인증을 다 받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개발적인 얘기고, 고객 측면에서, 유저 측면에서는 사실은 핵심은 SaaS죠. 소프트 애저 서비스. 그래서 SaaS의 핵심은 사용한 만큼 과금되고 스스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 뭐, 요 정도가 주된 테마인 것 같습니다. 사용량 한 만큼 과금된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운로드 할 때마다 그게 10원이든 20원이든 과금이 됩니다. 보통 업로드는 과금을 안 하는 경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징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뭐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거기에 뭐 DB 깔고, OS 깔고, DB 깔고, 솔루션 올리고, 이런 걸 자체적으로 다 만드는, 셋업하는 걸 온프레미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의 장단점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자세하게 다볼 수는 없고, 크게 보면은, 온프레미스는 고유와 요구에 대한 대응이 유리합니다. 자기가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창문 내고 싶으면 창문 내면 돼요. 물론 돈 들어가지만.
근데 이그 클라우드는 결국은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내 마음대로 구멍을 못 내죠.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은 그 온프레미스는 집을 다 짓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거겠죠. 시스템 운영 비용은 운영 트래픽에 따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그 네트워크 트래픽도 있을 거고 스토리지 점유 공간도 될수 있고 그래서 플렉서블한 장점은 있지만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돼 있죠. 그냥 그래서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좀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레가시 연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에 ERP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가서 연동을 한다. 이거는 그 온프레미스 우리 회사에 서버 있는 경우보다 아무래도 만만치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온프레미스가 좀 유리한 지금은 그렇다.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클라우드도 아니고 무조건 온프레미스도 아니고 그 장단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아까 나왔던 그 차트인데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자문건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 관리 같은 경우에는 PLM의 기본 기능 가지고 거의 그냥 세팅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분류 체계 잡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속성 정보도 뭐 나름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그게 이제 그 품질 컨설팅이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는 그렇다고 보면 도면만 해도 그 도면 도번을 따는 게 그게 발번이 일종의 그 파트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발번 체계만 잡는데 뭐 TFT 구축돼가지고 뭐 석달 열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파트하고 연동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의 특성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SaaS의 특성이죠. 그런 그 컨설팅 없이 한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입될수록 클라우드 솔루션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쪽 축은 연동의 축입니다. 시스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 그러면 멀리 와 있죠. 이쪽으로 멀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표준화해가지고 뭐 어떤 단계에서는 뭐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다 정해야 되는데 그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어떻게 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건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솔루션의 핏 갭을 맞춰보면서 이제 그 구현을 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할수록 컨설팅이 많죠. 근데 그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원가까지 연동하고 싶다. 그럼 ERP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이쪽 축이 이쪽으로, 이쪽은 연동. 그래서 이쪽, 이 우상향으로 갈수록,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기가 점점 어려워하는 그런 테마라는 얘기죠. 저희 그 서두에 좀 말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A1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가장 낮은 영역에서 론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그 간단한 도면 관리이긴 하지만 그 엔진은 다 저희 A1 PL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차차 이제 그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런 준비를 다 해놓 그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컨설팅으로 이제 풀어야 될 내용을 툴을 제안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로드맵이죠. 일단은 이렇게 저희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구축 프로젝트의, PLM 구축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LM 도입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보통 이제 어떤 그 이제 뭐 전화가 오면은 그 PLM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 몇번 하다가 도대체 얼마 정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경우에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요건을 다 분석해야 그런 물론 기본 견적은 있겠지만 요건을 다 분석해야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얼마면 돼? 그러면 이제 명대사죠. 얼마 줄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본심인 게그 예산에 맞춰서 그 로드맵을 짜는 게 사실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과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PLM 도입을 하면 그게 다 공급업체에 지불되는 비용만 주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구축 관련돼가지고 내부적인 그런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인건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PLM이 가동이 되면 저희 쪽그 멤버와 그러니까 공급사 쪽 멤버와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의 TFT가 구축돼서 현업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as is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to be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설계를 한 다음에 PLM 시스템을 이제 저희 그 이제 벤더에서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테스트하고 이런 사이클을 밟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구축 프로 TFT라고 하고요. 구축이 끝나고 그 벤더가 롤 아웃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운영 TFT가 돼서 운영을 해라. 이게 표준적인 모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월급이 원래 나가고 있으니까 새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는 비용,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돈만 내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결국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비용이라면 비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 도입비만 라이센스 비용, DB 사는가, 하드웨어 사는가, 솔루션 컨설팅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인원이 쓰는 노력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었으면 나중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 좋은 PLM 솔루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비싸면 좋고 싸면 나쁘겠지가 아니라 비싼 것도 안 좋은 게 있고요. 싼 것도 좋은 것도 있고 싸면서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가격보다 지금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 대비 효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PLM 솔루션의 ROI는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저렴? 아까 ERP 얘기를 들었지만 재고를 효율적 시켰더니 상에서 버리는 우유가 엄청 줄어서 얼마로 딱 떨어지는데 PLM은 제품 혁신을 해서 제품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걸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현업이 사용을 안 하면 ROI는 그냥 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명품을 사가지고 장롱에 묵혀놓으면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적당한 옷을 사가지고 잘 입었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죠. 50만 원짜리 아주 싸게 샀다고 했지만 안 쓰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1억짜리를 써서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1억도 싼 거고 50만 원도 비싼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ROI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ROI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ROI가 안 쓰면은 빵이 돼 버리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PLM을 도입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신청하면 개꿀 프로핏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신청 기한이 있지 않습니니까?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뭐이 프로 그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잘못 선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요건을 잘못 분석한다거나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실제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그냥 갈아엎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50% 세이브 되는 게 아니라 두배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책 자금을 그리고 정책 자금을 할때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아까 ROI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LM이 어느 날 셧다운이 됐는데 내 업무가 갑자기 원활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PLM은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메일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메일을 썼을 때 메일의 ROI를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 없으면 일이 안 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PLM이 이 ROI를 정확하게 얼마를 절약해줬다, 얼마를 벌어줬다라기보다도 이게 없으면은 어느덧 일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성공의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PLM 도입의 핵심 성공 요인은 뭐냐?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축 TFT, 그러니까 고객사 TFT에 어떤 사람이, 저는 그걸 깃발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아주 스마트해서, PLM에 여러 가지 요건 사항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정말 몇개안 되지만 요 부분이 확실하게 되면 효과가 한 20%의 노력으로 80%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선별을 해서 집중화해서 요건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런 구축 쪽에 깃발맨, 깃발을 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프로젝트는 성공하고요.
없으면 그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쭉 봐온 그런 결론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지식도 많아야 되고 실행력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설득 내지는 제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장님의 신임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사장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직접 현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짜 이그 일을 써서 그걸 써서 활용을 할수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인.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깃발을 잘 들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조직에 있느냐?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지금 바쁘다. 그러면 피어링 프로젝트 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AI, 뭐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뭐다 좋은데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만드는 건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포커싱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어떤 프로그램이 이 PLM 솔루션을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뭐하고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정리를 해본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